와인의 나라 프랑스가 팔리지 않은 적포도주를 공업용 알코올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드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 지방에서 생산한 와인은 넘쳐나는데 내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프랑스 정부는 이를 약품과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공업용 알코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약 2,16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와인 생산 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슈퍼마켓에서 레드와인 판매는 15% 감소했고 화이트와인과 로제와인은 3에서 4% 줄어들었습니다.